오, 우와, 건물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우와, 오, 주차장도 있어. 건물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펭귄 소리인 것 같은데. 와, 펭귄이 엄청 많은가 보다 하네. 아쿠아 센터라는 작품이고요. 한번 좀 살펴볼까요? 주차장부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니, 이게 자동차가 다. 자동차가 직접 도형으로 만든 거야. 어? 뭐 탈출했나 보다. 알아서 잡겠지? 오, 야, 이거.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매번 그 도형으로 만드는 거 작품들 보면 진짜 감탄밖에 안 나와요. 무슨 차일까? 어디서 본것 같은 그런 차인데 뭘 보고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 아, 자전거도 올라가 있어. 재밌네. 야. 아니, 근데 건물이 진짜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져 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와. 와. 되게 현대적인 건축물 느낌이잖아요? 핀터레스트에서도 건축물에 관련된 그런 걸 검색을 해보면 항상 요런 식의 건물들이 꽤 보이거든? 자, 여기 아쿠아틱 센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이거를 어떻게, 아, 이거는, 요렇게 해서, 요 도형으로 만들었고, 벽을, 이건 뭐야? 와, 이렇게 만들었구나. 지금 요렇게 생긴 나무 기둥들이 624개네요. 전체 둘러싸고 있는 거야, 이 건물을.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 색깔도 약간 그 황토색? 그 찜질방 색깔이 좀 나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답사모드로 바꾸고 한번 가봅시다. 와. 어? 엔트리. 일로 들어가는 건가 보다. 입구네. 입구고, 지도도 있어. 지도도 있고요. 여기가 출구로 보여지죠? 야, 진짜 건물 잘 만들었다. 수생바위랑 너무 잘 어울려요. 성인 한 명이요. 띠딕. 이렇게 들어가면 되나요? 아, 뭐지? 이 대나무가 있으니까 왠지 시원해 보여. 그 대나무 숲 같은 데 가보면 바람 불면 막그 대나무 잎이 막 흔들리면서 소리도 막 나고 되게 시원하잖아요. 아, 느낌 좋은데? 시원한 느낌을 주려면 이런 대나무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와, 와. 서식지 이거 유리벽으로 돼 있는 거 너무 이쁘다. 아니, 실제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해야 되려나? 카이만 악어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두 마리가. 올라갈 수 있는 바위의 높이도 카이만한테 맞춰서 한게 아닐까 싶거든요? 이게 그 동물 모션이 높낮이에 따라서 이게 조금 그 어색한 부분들이 있잖아. 근데 전혀 그렇게 어색해 보이지 않았어. 피가 담긴 호박을 먹고 있네. 되게 맛있게 먹는다. 저기 그 고기를 놔두고 이걸 먹네. 바다거라면 아마 저거를 먹었겠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 채광도 좋은 것 같아. 이게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 동물들한테.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려면은 요 정도 채광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밥 먹고 수영 한번 하고. 야, 좋다. 그렇게 물 깊이도 깊지는 않아요. 그냥 딱 헤엄칠 수 있는 정도의 깊이. 그리고 두 마리가 살수 있는 적절한 서식지 크기인 것 같고. 아, 되게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카이만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서식지일 것 같은데. 오아시스 카페. 하하하. 카페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문을 요렇게 프레임만 나오게 해가지고 바위에다 붙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다.
어? 이건 뭐지? 전시장 건물 같아 보이는데? 테라핀 거북인가? 아 그러네, 여기 있네. 아 이게 안 보였어. 테라핀 거북이네. 다이아몬드 거북으로 알려져 있죠? 요렇게 놓고 보니까 마치 이 전시장 동물도 하나의 무슨 서식지 같아 보여. 자꾸 뭐가 탈출하는 걸까? 내 예상으로는 펭귄이 아닐까 싶은데. 자 오른쪽에는 회색 물범이다. 안녕. 아 너무 귀여워. 아 물범 너무 귀엽게 생겼다 진짜. 회색 물범이지만 완전 회색은 아닌. 어 표정 봐 너무 귀여워. 눈이 진짜 크고 똘망똘망하게 생겼고 너무 순둥순둥하게 생겼잖아 이 덩치에 비해서. 와와와와 치장한다 치장. 그 가려운가봐. 이 뒤에 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뒷발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마치 그 새우튀김 꼬리 같아. 새우튀김 꼬리. 그래서 예전에 그 새우튀김 그 이미지를 누가 썼던 것도 본 것 같은데 회색 물범을. 아 음식 상했다. 사육사 방금 왔다 갔는데 이거 안 치우고 어디 감?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보니까 연어인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치워줘. 이거 자는 건가? 자나 보다. 얘네 이렇게 배 한 번씩 때릴 때 그 찰싹찰싹 소리 나는 게 되게 재밌는데. 오, 요 녀석이 수컷인가? 수컷이다. 어, 차이가 확실히 나죠? 색깔도? 얘는 검은색이네. 어, 넓어, 넓어, 넓어. 오. 좋아요, 좋아요. 요 녀석들은 또 이제 그냥 헤엄만 치면 안 되고, 잠수도 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런 식으로 깊이가 좀 있는 그런 서식지를 만들어져 있고, 밑에는 이렇게 석고로 만들어져 있는 바닥 재질이랑 수중 해초, 그 다음에 물고기 급식기.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둥둥 떠 있는데, 이게 너무 귀엽다. 수생 바위로 해서 만든 서식지들인데 마치 진짜 그 수생 동물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랄까? 고개 내밀고 있는 거 봐.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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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쪽 봐주면 안 돼? 이쪽 한 번만 봐줘라. 저거 봐 저거 봐. 이렇게 꼬리를 올리고 있으면 약간 그 새우튀김 같이 생겼다니까? 되게 특이하게 잔다. 이게 자는 거겠지? 잘 때 어떻게 저렇게 자야지? 여기 아까 그 깊은 수족관 형태 이 안에서 막 재롱 피우는 것도 있으면 좋겠다. 여기 이렇게 계속 둥둥 떠 있는 거 말고 무슨 물 위에 띄어져 있는 무슨 볼링핀 마냥 이렇게 있지 말고 이 안에서 막 헤엄도 치면서 재롱 같은 거 막 피우면서 그런 행동 모션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여기는 펭귄인 것 같아. 오 여기도 깊이가 되게 깊다. 수달도 있나? 수달도 있나봐. 아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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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킹펭귄이죠? 임금펭귄. 오랜만에 본다. 한참 그 아쿠아팩 나온다 했을 때 그때 정말 이 동물이 기다려졌었고 그 이후로도 한두 번 정도 더 만들었던 기억은 있는데 사회성 동물이잖아요. 집단으로 행동하는 펭귄이잖아. 브로츠와프 동물원이었나? 그거 만들 때 거기서도 이 펭귄 서식지를 만들었었는데 번식을 너무 잘해가지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 앞으로 갈 때 어떻게 저 양 팔이 저렇게 뒤로 제껴질까? 너무 귀여워. 오! 뭐야 공중부양인데? 새끼 펭귄은 따로 없나봐요. 어, 보이질 않네. 새끼 펭귄도 되게 귀여운데. 어? 아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이게 탈출이 뜨는구나. 이게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러지? 이게 이 버그가 아직도 있나? 그 브로츠와프 동물원 때 만들었을 때 요랬거든?
수면 끝에 그 부분에 얘네가 이렇게 닿으면 탈출로 되는 경우들이 생겼거든. 그래서 그때도 벨 엄청 울렸었어. 애초에 이게 탈출이 지금 뜨니까 서식지 장벽을 조금 높이면 괜찮지 않을까? 요 정도로 높여볼까? 이제 안 뜨지. 그래, 차라리 높이는 게 나을 것 같아. 높여도 그렇게 뭐 이상하진 않아 보여. 이걸 왜 내가 보수하고 있지? 이렇게 하면 아마 탈출이 안 될 거예요. 머리가 뚫고 나오긴 하는데 아마 그 정도로는 판정 안 받는 것 같거든. 야, 확실히 펭귄이 몸집이 작아서 그런지 속도가 빠르긴 하다. 이게 앞으로 추진해서 나가는 이 모습이 어뢰 같아. 한 번의 동작으로 앞으로 쭉 빠르게 치고 나가는 이 모습이 제트 추진을 받아서 나가는 것처럼도 보이고. 아, 여기까지 내려오는구나. 아, 지금 안 그래도 이 밑에까지 내려오나 했는데 마침 또 딱 내려오네. 제가 만약에 꾸몄다면 요런 부분을 엄청 막 신경 써서 디테일하게 꾸몄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 왜냐면 손님들이 보는 시야에서만 표현이 잘 되어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밑에까지 안 보이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만드실 때 요렇게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야, 폭포. 와, 폭포 너무 좋다. 와, 시원해 시원해. 우와, 뭘로 만들었을까? 아, 그 수생팩에 나오는 그 폭포예요. 아, 이렇게 만들어도 되네. 나도 저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겠는데? 폭포 만들 일이 있으면? 아시아 수달이 아니라 큰 수달이죠? 아마 이때 당시에는 아시아 수달이 없었을 거야. 만약에 아시아 수달이 있었다면 한번 고민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기는 큰 수달이 커서 좀 더 뭔가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은데, 워낙 좀 아시아 수달하고 비교해보면 뭔지 알지? 포악하게 생겼단 말이야, 큰 수달이. 아무래도 그 남미 쪽 그쪽에서 자라다 보니까 거기엔 또 맹수들도 있고 워낙 강한 동물들도 많아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강하게 컸던 것 같아. 진화를 한 것 같아. 여기 굴이 있는데 저 굴도 한번 가보자. 사육사들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사육사 입구가 어디 있어? 다 이 안에 연결돼 있나봐. 와와와와, 두 마리가 사는 것 같고. 아, 이런 식으로 이거를 직원이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걸로 표시가 되나? 아, 되네. 이렇게 해서 직원 여기까지밖에 못 오는데? 그러면 밥을 여기서 먹는 건가? 밥을 제공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밥판이 여기 있거든? 직원이 전혀 이동을 못해 이쪽으로. 오, 요거 조금 의아하네요. 깔끔한 서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 통로를 지하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긴 한데 또 그냥 멀리서 보면 또 그럭저럭 나름 귀여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크긴 크다. 웬만한 강아지 크기 정도 되는 것 같거든. 강아지? 개?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속은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도 괜찮네요. 좋아 좋아 좋아. 북극곰 있다. 와, 수생이지만 북극곰이 살아. 우와, 여기가 잠자는 거 볼 수 있는 곳이네. 오, 와, 요거 좋다. 이렇게 옆에서 요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이게 각이 다 안 나와, 보는 각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본다면 이렇게 볼 것 같아. 이렇게 보면서 이쪽에서도 한번 봐주고. 여기가 더 잘 보이는 것 같다. 여기가 더 잘 보이네. 아마 오른쪽이 더 명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 왼쪽에서는 약간 좀 가려지는 게 있어. 이 바위 때문에 가려지는데 여기는, 여기 북극곰이 만약에 잔다 가면 여기 다 보여질 것 같거든. 와, 좋다 이거.
와 북극곰 북극곰 어? 자러 가나보다 일로 온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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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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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여기 가려지잖아 그지 어디 가는 거지? 아 진짜 크긴 크다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와 딱 좋은데? 지금 잘 시간은 아닌가 보다 와 와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좋은데? 진짜 거대해요 어 북극곰이 곰 중에서 가장 셀려나? 불곰도 꽤 센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마리인가 봐 어 근데 한 마리면 좀 외로운데? 이거 왜 이렇게 처량해 보이냐? 한 마리만 있는 게 친구 나도 줘 약간 요런 느낌? 아니 여기서 보니까 약간 우는 것 같아 아 뭐지? 괜히 감정이 입되네 오 여기는 더 와이드해 엄청 넓어 야 좋다 여기는 한눈에 다 들어와요 이 서식지가 오 요만큼 가면 다 보여 다 볼 수 있어 다 볼 수 있어 엄청 큰 대형 TV로 보는 것 같은 느낌? 잘 때는 여기가 더 편한가 보다 이 내실 쪽보다는 여기가 더 편한가 봐 요즘에 그 북극이 엄청 많이 녹아서 북극곰들이 살아갈 터전이 진짜 거의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북극곰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네 진짜 몇십 년 안에 북극곰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때가 오지 않을까 아 카페가 이게 아까 그쪽이 이렇게 연결돼 있나 보다 오와 커피 머신기도 있어 진짜 여기서 뭐 음료나 아니면 간단한 간식 같은 거 먹으면서 좀 휴식하면서 이 동물들의 소리도 좀 듣고 너무 좋은데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 집에 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기념품을 사서 돌아갈 수 있게끔 야 수생 바위만으로도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를 이 동물원을 보면서 새롭게 느껴봅니다 충분히 분위기 있고 되게 깔끔해 보이고 자연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도 동물원을 만들 수 있구나 집 근처에 있다면 한 번쯤 들려서 동물들 또 보면서 마실 같은 거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동물원이 아닐까